안녕하세요, 상은모입니다. 지난번에 저희 딸내미가 만든 오믈렛을 보셨는데요. 오늘은 제가 만드는 오믈렛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오믈렛을 먼저 만들려면요, 계란을 3개만 깰게요. 계란 깨실 땐 항상 이런 수저 둥근 부분으로 탁 때리시면은 껍질 떨어지지 않도록 살살 잘 합니다. 안 그러면 껍질 떨어지면 바로 주워내줘야 되거든요. 2개. 소금 간을 하는데요, 계란 한 개당 이렇게 한 꼬집 하시면 돼요. 젓가락으로 이제 저어줘야 되거든요. 나무젓가락으로 저어주셔도 되고요, 포크로 저어주셔도 되고 한데, 이게 계란이 알끈이라는 게 있잖아요, 하얗게 뭉치는 거. 그 알끈을 이렇게 개서 체에다가 걸러서 버리고 하셔야 되거든요. 그러면 오믈렛이 굉장히 깔끔하게 노란색으로 나옵니다. 근데 그 알끈이 들어가면 오믈렛이 예쁘지 않거든요. 하얀 그 계란 덩어리가요, 이렇게 몽그러져 있어서 오믈렛이 허옇게 그렇게 돼요. 근데 우리는 또 집에서 체에서 걸리는 번거로움 없이 그냥 바로 저어서 만들어 먹을게요. 젓가락도 좋고 포크도 좋고요, 작은 미니 거품기 있으면 더 좋아요. 거품기로 저을게요. 만약에 큰 거품기로 하실 때는 큰 볼에다가 이렇게 저으시면, 알끈이 풀릴 정도로 좀 많이 저어줄게요. 오믈렛을 하는데, 오믈렛 할 때는 이렇게 에그 후라이팬 있죠, 이렇게 작은 후라이팬이 좋습니다. 이런 에그 후라이팬 하시면 여기 양이 작으니까 모양이 잘 잡히거든요. 제일 약하세요. 자, 불을, 여기 하구가 작은 중간 하구거든요. 중간 하구에서 가장 작은,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약한 불로 서서히 달구시면 돼요. 실패할 확률이 적게 하려면 계란은 약한 불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따뜻하게 달궈졌으면은요, 기름을 넣는데요, 저는 요 후라이팬이 거의 새 거예요. 새 후라이팬은 그냥 이렇게 기름만 넣고 달가서 해도 괜찮은데요, 만약에요 이게 오래된 후라이팬이거나 또 물로 씻었던 후라이팬은 이렇게 한번 달궈준 다음에는 키친 타월로 기름을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요, 다시 한번 더 달궈줍니다. 기름을 조금 둘러주고요, 불이 어느 정도 달아졌다 싶으면은 이렇게 짜작 소리 날 때쯤 넣습니다. 그리고는 이걸로 빨리 저어주는데요, 이렇게 잘 저어줘야지 계란이 부드러워지거든요. 그리고 잘 익고. 자, 익은 계란과 안 익은 계란을 이렇게 막 섞어주는데요,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됩니다. 계속 섞어주면 안 되거든요. 자, 이 정도 한 반쯤 섞였다 싶으면요, 이쪽서부터, 자, 불은 여기 가까이 놔둘게요. 여기서부터 익어야 되니까. 이게 불이 약해야지 노랗게 잘 굽혀요. 좀 잘 익어야지 안 깨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 모양을 잡아줍니다. 원형 모양을 잡아줘야 되거든요. 이렇게요. 저렇게 다 원형이 돼가고 있죠,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을요, 이렇게 밀어줘야 됩니다,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밀어줬죠, 한쪽으로. 이쪽으로, 후라이팬으로 밀려나왔죠. 그럼 이 밀려나온 거를 이렇게 잡아주고, 이쪽도 이렇게 잡아줍니다. 자, 모양을 조금 덜 익었을 때 잡아줄게요. 이쪽도 끝이 약간 뾰족하게 잡혀야 됩니다, 모양이. 자, 모양 잡아줬으면 뒤집어 줄게요, 이렇게. 가장자리로 밀어여가지고, 자, 이 프라이팬 이 푹 들어가는 부분 있죠, 여기도 밀어여서 마저 조금 모양을 잡아주는데요, 이제 속이 조금 덜 익어야 돼요. 여기 찰랑찰랑. 자, 이제 그만할게요. 다 됐습니다. 말랑말랑하게 돼야 되거든요. 이게 말랑말랑한지 안,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.
자, 이렇게 보이시죠? 약간 속이 촉촉한. 요즘 이런 게 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. 오므라이스가 속이 조금 더디는 듯한. 이렇게 두겠습니다. 오므라이스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